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요, 제 작업 환경을 보면은, 카메라가 작은 게 있고, 또 조명 있고, 조명 사이에 또 카메라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에어컨이 있어요. 저는 에어컨 밑에만 있으면 이렇게 목이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촬영하느라고. 에어컨 소리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껐는데, 또 끄면 너무 덥고, 이 공간이 또 키면은 목이 아파요. 그래서 목 아플 때 먹는 차, 목 아플 때 좋은 차가 뭔가 찾아보니까 배와 도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요. 도착했습니다. 한번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잘 코리아에서 나온 거네요.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본품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엽서가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라잘 코리아에 잘 나가는 제품 4종이 있는 것 같아요. 간바, 장바, 양바, 베도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주문한 것은 베도바예요. 한번 치우고. 베도바예요, 베도바 제품 이렇게 생겼어요. 베도바 영어로도 써 있네요. 한번 또 여기 보면은 20mm 15개가 있고요. 자, 일일 1회에 한 포씩, 그죠?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돼요. 그러면 15일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품명은 베도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원재료가 있는데 국산이네요, 대부분. 맨 앞에 보면은 배, 도라지, 사양벌꿀, 홍삼, 홍도라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홍도라지죠. 홍도라지가 뭐냐면, 도라지를 9번 찌고 9번 말려요. 그것을 구증구포라고 하는데, 구증구포를 하면 도라지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2배에서 3배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인삼도 그저 홍삼으로 만들어 먹고 그러는 거예요. 홍도라지가 들어갔구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목 아플 때는 따뜻한 물에 타서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니까 한번 따뜻한 물에 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왔어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잡도록 할게요. 자, 배도바가 여기 있고. 배도바가 여기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하네, 확실히 스틱이라. 아까우니까 남은 거. 홍삼 맛도 나고 도라지 배 맛이 나는데 확실히 진해요, 확실히.
거랑 따뜻한 물. 이거는 따뜻한 물. 어, 뜨거워. 따뜻한 물. 김 나는 거 보이죠? 처음에는 배 도라지즙이라고 해서 배가 먼저 나오니까 도라지배 즙이 아니라 배 도라지즙이니까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지 않아요. 그냥 건강한 맛이에요. 홍삼 맛이 쌉싸름한 맛이 많이 나가지고 어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은 뭐 좀 쌉싸름하니까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먹으니까 좋은데요. 꼭 한약을 묽게 해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배 도라지즙이라고 해서 달기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달지만은 않고 쌉싸름하면서 홍삼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좀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이 훨씬 더 뜨겁게 따뜻하게 해서 먹으니까 보호되는 느낌이에요. 차갑게 해서 먹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먹지는 않고 이렇게 얼음 4개, 그 다음에 요 스틱이 잘 따져. 그냥 이렇게 뽕 하고 따져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하게. 요거는 씻고 주고, 요거는 다시 아까우니까 내가 먹고.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이렇게. 이거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 시원하게 넣는 거니까. 이렇게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거는 따뜻한 걸 하나 먹었으니까 식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뜻하게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더울 때, 되게 더울 때는 이렇게 냉으로 해서 먹으면 더 더위도 가시고 좋겠죠? 그죠? 오늘은 라잘 코리아의 배 도라지즙을 같이 보았습니다. 배 도라지즙이요. 기존에 먹던 그런 배 도라지즙이나 도라지 배즙, 그런 팩에 들은 거 있잖아요. 좀 많은 거 80ml나 100ml짜리, 요건 20ml 스틱형인데 그거랑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홍삼하고 홍도라지까지 들어가서인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또 걸쭉하고 쌉싸름한 것이 또 휴대까지 편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완전 틀린 것 같아요. 간단하게 휴대하면서 쭉 빨아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라잘 코리아에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잘 코리아에서 이벤트를 누르시고 투게더 기부 프로젝트로 갑니다. 투게더 기부 프로젝트는 라잘 코리아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골뱅이 라잘 코리아에서 라코님들하고 같이 도움 주고 싶은 곳을 세 곳을 선정한다고 해요. 한달 동안 투표를 해서 기부할 곳을 고른다고 하고요. 매출의 5%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제품 구매 시에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기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부를 하면 이렇게 기부 증서도 준다고 하네요. 참 간단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도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